네, 인사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작을 이제 3시부터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아마 8시까지 이 행사를 진행을 할 거예요. 지금 저희의 멘토링 콘서트의 진행은 1부, 2부, 3부로 실제 이제 강연 주제로 한 2시간 정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시상을 했던 저희 그 목표 달성 장학생이나 여러 멘토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왼쪽 오른쪽에 지금 자리를 마련을 했으니까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계속 이제 끝까지 남아서 좀 질문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1부는 이제 기본적으로 올해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몇 가지를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실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학평 시험을 봤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님이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부모님은 지금 성적표를 학생한테 받아야 정상이에요.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안 줬으면 시험을 못 봤으니까 꼭 달라고 하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첫 번째 이제 여기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00년생이에요. 그죠? 00년생인데 이 친구들은 작년에 고3이었던 99년생보다 학생 숫자는 원래 2만 명이 더 많아야 돼요. 출생 인원이 2만 명이 더 많거든요. 근데 이때 너무나 많이 나타 보니까 여러분들의 1년 후배가 되는 01년생 중에 1월생, 2월생이 실제로 한 살 일찍 들어가질 않아서 실제로 실제 학생 숫자가 늘어나는 건 약 지금 3월 학평 기준으로는 2,800명이고요. 전체 인원으로 봤을 때는 약 4,000명쯤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올해는 수험생이 늘어나는구나, 근데 크게 늘어나진 않는구나 라는 걸 첫 번째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올해 가장 큰 화두가 뭐냐면, 가장 큰 화두가 작년까지는 최근에 학생 숫자가 약 2만 5천 명씩 해마다 줄었었는데, 이렇게 줄어감에도 불구하고 문과는 3만 명 이상이 줄고 자연계는 계속 인원이 늘었던 게 작년까지의 입시 상황이었는데,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변곡점이 지난해가 돼서 작년까지는 문과가 줄었는데 올해 다시 문과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과가 줄어드는 올해 첫 해가 될 거라서, 아, 문과 그만큼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어서 작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능을 봤을 때 26만 7천 명이 인문 사탐을 받고 24만 4천 명이 과학탐구를 봤었는데, 올해는 사회탐구 응시자 숫자가 조금 늘어날 거고 과학탐구 응시자 숫자가 조금 줄 거다라는 걸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와, 문과 되게 많네 이러시면 안 되고, 이 인문에 포함되는 사회탐구 응시자 숫자 중에 약 6만 명은 예체능계입니다. 예체능계 친구들이 대부분은 사탐을 보잖아요. 그래서 사탐 인원도 굉장히 많이 줄어있는 상태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2019학년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정시 모집이 3%쯤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능으로 뽑는 인원이 전국 대학으로 하면 20.7%밖에 되지 않고 수시의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야 있는 게 올해의 상황이기도 한데,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지역에서 올라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오늘 서울의 이 설명회를 통해서 대학은 서울로 와야죠. 그죠? 대학은 서울로 와야 되고, 아까 올라왔던 대부분의 친구들이 스카이를 다니고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스카이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무언가 비율이 조금 달라집니다.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수능으로 뽑는 인원이 조금 늘어나고 논술로 뽑는 인원이 꽤 많이 늘어나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정말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설명회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얘기할 것 중에 하나가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많이 뽑는 주요 대학교 어떻게 뽑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 논술 전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 수능으로 대학 갈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노하우가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정시 인원이 꽤 많이 줄어 있는 상태다, 수시가 꽤 많다라고 이 숫자를 보고, 제가 최근에도 고등학교 설명회를 굉장히 많이 가는데 고등학교를 갈 때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0명 중에 7명 이상을 수시로 뽑으니까 너희들은 수시를 준비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딱 듣는 순간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아 그렇구나. 전교생이 모두 다 우리는 수시로 준비를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원래 4명 중에 3명을 수시로 뽑는 건데 4명 중에 4명 모두 다 수시 준비를 해버리면 수시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도 있겠죠. 그죠? 아 비율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고 실제로 이렇게 수시가 많이 뽑는 건 사실인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진짜 수시가 유리한지 아니면 수능으로 가는 게 유리한지는 사람마다 조금 고민을 달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인원이 쭉 변동이 있는데 뭐 교과 전형의 인원이 변동이 있고 종합 전형의 인원이 변동이 있고 논술의 인원이 변동이 있어 뭐 작년하고 쭉 보다 보면 실제로 크게 변화가 작년보다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인원은 하나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논술 전형을 제가 잠깐 멈춘 이유 중에 하나는 논술은 지금 인원이 대부분의 대학교가 줄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교가 줄었는데 실제로 이제 6월달, 7월달에 여러분들이 수시 원서를 쓰기 전에 이제 신문지상에 뭐라고 나올 거냐면 올해 논술 인원은 늘어라고 나올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작년보다 이화여대가 100명 이상 논술 늘렸고 작년까지 뽑지 않았던 성신여대가 논술을 300명 이상을 뽑고 저쪽에 천안 밑에 병천이라는 곳 한국기술교대가 논술을 신설했어요. 이 세 개 대학교가 모집 인원이 약 700명이 늘다 보니 전체 인원은 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나는 남학생이야. 만약에 이러면 성신여대 논술 인원 는 거 나랑 연관 없죠. 이화여대 는 거 연관이 없죠. 나머지 오른쪽에 주요 대학은 다 줄었어요. 아 논술은 특정 대학 일부 세 개 대학교가 늘어 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적성 뭐 이건 이제 참고적으로 자료집에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정시 얘기만 하나 하고 다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정시 인원이 줄었다라고 했어요. 정시 인원이 줄었다라고 했는데 왼쪽 오른쪽으로 나눈 기준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최상위권 대학 7개 대학이 왼쪽에 있고 그 바로 밑에 있는 대학 8개를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놨더니 가장 큰 특징이 보입니다. 서울대부터 한양대 이화여대 이상의 대학교는 작년보다 정시 인원이 늘었습니다. 맨 아래 합계를 봤더니 작년보다 늘었다라고 보긴 조금 애매한 숫자긴 하지만 어찌됐건 50명 이상이 늘었습니다. 아 그러면 한양대 이상은 이렇게 모집 인원이 늘어 있으니 정시 합격선이 작년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오른쪽에 이제 뭐 경희대학교나 건국대학교나 숙명여대나 그 밑에 8개 인원을 싹 다 더했더니 작년 인원과 비교했을 때 300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럼 약 5% 가까이가 줄어버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있는 친구들 중에 아 오늘 설명회를 듣고 나는 목표를 꼭 다 이뤄야지 나는 정시로 건대 갈 거야 이러지 마세요. 실제로 이 레벨에는 정시문이 굉장히 줄었다. 그럼 오늘 이 설명회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실 때는 최소한 난 정시로 목표를 하겠다라고 하면 한양대 이상은 가야 돼 이러면 기본적으로 문이 넓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뽑아서 40%가 넘게 뽑기는 하는데 실제로 이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수시 모집에서 뽑지 못하는 인원을 정시 모집으로 이월시키죠. 왜 그러냐면 수시 모집의 등록 기간이 선발 기간이 날짜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날짜를 넘겨서 뽑지 못하는 대학은 정시로 모집 인원을 넘겨서 정시에 뽑습니다. 근데 인원을 가만히 봤더니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15개 대학교를 비교를 해봤더니 이 왼쪽에 있는 숫자는 원래 계획했던 인원인 거고 오른쪽에 이 인원은 수시에서 못 뽑은 인원을 다 더해서 최종 인원인 건데 상위 15개 대학교의 문과 인원이 약 800명 가까이 넘어왔습니다. 800명 가까이 넘어왔는데 연세대학교 한 개 대학교만 150명이 넘어왔고 고려대학교도 약 100명 가까이가 넘어왔고 이화여대도 약 60명 정도가 넘어와서
상위권 대학에서 약 500명 이상이 넘습니다. 상위권 대학이라는 얘기는 한양대, 이화여대 이상의 대학교에서 거의 500명 이상이 넘어오는데 그 밑에 중앙대학교라든지 건국대라든지 이 밑에 대학은 8개 대학이나 됐는데 넘어오는 인원이 30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교가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많다. 그럼 왜 2월이 되냐라고 질문을 하면 논술 전형은 2월이 될까? 수시에서 못 뽑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논술 전형은 예를 들어서 20명 뽑는 학과가 있다고 하면 예비 5번을 받은 애가 합격할 확률이 50%도 안 되거든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20명 뽑는데 5명도 추가로 빠지지 않는데 작년에 서강대 같은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았던 전형은 두 바퀴 반이 돌았어요. 두 바퀴 반이 돌았다는 얘기는 20명을 뽑는데 예비 50번 받은 애도 붙었다라는 얘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렇게 추가 모집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 계속 전화를 돌리고 합격자를 계속 발표합니다. 서강대학교 입학사정관 실장이 저한테 이 수시가 끝나고 나서 작년에 얘기했던 가장 재미있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1년에 전화했던 것보다 3일 동안 전화한 게 약 3배는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1시간에 전화를 20통씩 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학생부 종합전형이 동시에 합격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2월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40%를 뽑는 것처럼 상위권 대학교는 보이지만 못 뽑는 인원을 더하면 약 30%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연계는 정시로 넘어가는 인원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지금 제가 1부에서 말씀드릴 마지막 얘기 하나만 하고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2부로 넘기도록 할 텐데 우리가 이제 수시를 어떻게 써야 될까? 정시를 어떻게 써야 될까? 이제 친구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지금부터 수시 원서 접수 전까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도 제가 멘토들이랑 얘기를 쭉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논술 전형을 진짜 열심히 공부하면 붙을까?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물론 열심히 공부하면 붙을 확률이 꽤 높죠. 근데 우리가 이제 거꾸로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을 가지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 대학을 쓰면 붙을까? 라고 질문하면 이 후자에 대한 질문은 굉장히 간단해지는데 논술은 저 대학을 쓰면 붙을까? 라고 질문했을 때 확실하게 붙는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가 여태까지 만들어놓은 비교과가 굉장히 화려하기 때문에 저 대학에 쓰면 붙을 것 같긴 한데 못 붙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불확실성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때 특히 3학년이라고 하면 지금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쓴다라고 하면 어느 대학쯤 썼을 때 붙을 수 있을까? 를 기본적으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은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내일 온 가족이 모여서 나이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의 1학년, 2학년까지의 내신 성적이 기본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1학년 1학기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등의 과목이 몇 등급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지 2학년 1학기는 그래서 2학년 2학기까지 쭉 나와 있는 걸 다 보고 평균을 내서 우리 아이가 내신이 몇 등급인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대학교에 작년, 재작년에 들어갔던 내신은 몇 등급이었지? 라는 걸 확인을 해보면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아 내가 내신을 여태까지 받아놓은 내신이 2등급인데 2등급 내신을 가지고 중앙대를 들어가 봤더니 쓸 수 있는 학과가 한 두 개쯤 있구나. 그럼 이 학과 쓸까? 라고 먼저 고민할 수 있는 게 교과 전형입니다. 또 반면 이제 3월달 학력평가 시험을 봤으니까 3월 모의고사 성적을 여러분들이 봤으면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들어가서 합격 예측 서비스를 들어가면 거기 미니 배치표가 나오고 여러 가지 배치표에 지금 성적을 가지고 너는 이 성적을 그대로 유지하면 너는 정시로 어느 대학교를 가 라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만약에 정시 성적을 딱 확인을 했더니 아 수시로 교과는 중앙대인데 수능 성적은 서경대야. 만약에 이러면 나는 기본적으로 교과가 훨씬 더 위에 있는 친구니까 수시에 끝낼까? 라고 고민하면 되는 거죠. 또 반대로 나는 수능 성적이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면 정시까지 끌고 갈까? 이 고민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민을 기본적으로 맨 처음 해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 오신 친구들의 대부분은 학생부를 정말 관리를 잘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멘토들이나 멘토들을 만나서 무언가를 물어보려고 오셨을 테니 대부분 친구들이 내신 관리를 잘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두 개 전형 위주로 무언가를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근데 집에 가서 무언가 확인을 했더니 1학년, 2학년 내신이 진짜 만행 수준이야. 내가 학교를 이렇게 다녔나? 라고 다시 한번 성찰하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면 교과 종합을 버려야 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런 무언가를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어찌됐건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친구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위에 있는 세 가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6월달, 7월달까지 어떻게 하면 하나하나 체크하고 어떻게 하면 관리할 것인가를 무엇보다 먼저 고민해야 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2부에서 우리 멘토들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는 내용은 지금 설명을 드리지 않고 이따가 멘토들이 설명한 내용에서 빠진 게 있다라고 하면 제가 이따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무엇이 되냐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게 나온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수시를 원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내 성적에 맞춰서 원서를 쓰는 대학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대학을 합격할 수 있는 거니까 가능성이 있는 대학교를 쓸 수 있는 대학도 써야 되는 거고 목표 대학을 써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럼 제가 여기 이제 예를 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 나는 저 대학교를 쓰면 합격 확률이 굉장히 높아. 저 대학을 쓰면 애매모호한데 학과를 조금 낮추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대학이나 학과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서를 쓸 때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6개를 쓰고 6개를 모두 다 떨어지는 친구가 가장 안타까운 친구인 거고 그 다음에 아쉬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6개를 썼는데 6개를 다 붙었어요. 근데 어디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진짜 아쉬운 거죠. 그 무언가를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뭐냐면 교과나 종합에 무언가 프로그램을 끝내고 나면 논술을 한번 해볼까? 라는 고민도 한 번쯤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과나 종합으로 원서를 쓰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고 이제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딱 끝내고 나서 홈페이지 대학을 딱 들어갔더니 내 내신 성적 가지고는 홍익대는 안정이에요. 아 그럼 홍익대를 쓰면 무조건 붙는구나. 하나를 써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 여쭤봅니다. 선생님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 가지고 원서를 쓰면 어디쯤 쓸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서울시립대나 경희대쯤 쓰면 가능성이 있는데 과를 너무 인기학과 쓰지 말고 조금 비인기학과 쪽에 네가 자기소개서 맞출 수 있는 학과를 찾아보자 라고 얘기를 해서 알겠습니다. 그럼 경희대랑 시립대 쓸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날 궁금한 게 또 생긴 거예요. 선생님 근데 저는 한양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쓰면 안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너 내신하고 유사한 선배들 중에서 한양대를 합격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어. 역사가 없으니까 너도 안 될 거야. 만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학생이 그럼 제가 우리 학교 역사를 바꿔드릴게요. 라고 한양대의 원서를 써요. 물론 쓸 수 있죠. 그 다음날 또 이 친구가 쌤 근데요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쓰면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선생님이 그냥 질문을 딱 듣더니 뒤돌아서 가버려.
그럼 이제 안 된다라는 걸 몸으로 표현하신 거죠. 그럼 안 된다는 건 안 된다라고 믿어주셔야 돼요. 거기다가 원서를 집어넣으면 10만 원이라는 돈을 학교에다 기부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죠. 그럼 진짜 연세대를 못 가는 거냐라고 질문하면 그 대학의 선발 전형 중에 논술이라는 게 수시에서 하나가 남는 거죠. 쟤는 과거를 묻는 전형이 아닌 거예요. 네가 고등학교 3학년 동안에 내신을 얼마나 관리했니? 비교과는 뭐가 있니? 이런 내용을 안 물어보는 유일한 전형인 거죠. 그래서 저 전형에다 집어넣으면 불합격 처리되었습니다. 모니터에 뜨지 않아요. 11월 17일 날 연세대학교 고사장에 내 자리가 하나 만들어지죠. 그리고 감독관이 들어와서 시험 잘 봐서 우리 학교 신입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잘 보세요. 그리고 시험지 나눠줘요. 잘 보면 붙는 거죠. 아, 그럼 논술이라는 걸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내가 교과나 종합으로 가기 어려운 대학교를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전형은 누가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교과나 종합이나 수능으로 가기 어려운 대학교를 한번 도전해볼까? 라는 생각이어야 되기 때문에 내신을 먼저 완벽하게 준비하고 언제까지요? 7월 기말고사까지 무언가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준비해도 실제로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무언가 스토리를 잘 만들어야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원서를 쓰실 때 교과나 종합을 어떻게 관리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1부는 제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 저희 이제 작년에 본인이 목표했던 대학교에 당당히 합격한 우리 선배들이 종합은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논술 전형으로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 수능으로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 노하우를 들어보도록 하고 다시 저는 3부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